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상을 올리기 전에 추가했을 자막 그걸 잠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릴 영상은요, 일본의 그 자신 한류 가수 장경아 씨의 그 노래 대표곡 안개비 연가를 지금 영상 작업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잠깐 뭐 프로필 간단하게 인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출생하셨고요. 1965년 데뷔 잡지 모델, 모델로도 활동하시고, 가수 단역 등 일본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동경 유학 시절에 신동경 폐지 모델로도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현재 일본 간사이 오사카 효고갱 고베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제가 실망해서 이친으로 진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누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얘기를 듣기로는 예전에 고봉산 스님도 뵌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오륙십대 거성 작곡가 고봉산 스님과 아메리칸 마드로스 용산에 부르시군요. 그리고 선창 난광의 쭉 백마의 가자를 부르신 1세대 태평양 레코드사 신속 가수 고은봉 선생님도 뵌 적이 있다고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일본에 계신 정재현 씨도 같이 공연을 같이 한 무대에서 뭐 이렇게 한 적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그 정경아님은 일본 앵커도 잘 부르시고, 그래 우리 한국 가요도 잘, 전통가요도 잘 부르시고 해서 제가 좋아합니다. 저 역시 한국 30년대 한국 트로트 가요부터 고가마사 선생님도 30대 호시키 앵가 미즈로 히바라시 미야코 하루미 씨, 스이지치 키요코 씨, 기타시마 사보로 씨, 그다음에 고다이 나츠코 씨까지 일본 정통앵가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도 자리끌라 동경, 아바야 도쿄 그 노래 부르신 미찌야 히야시 씨 노래도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리액션을 밝히는 그런 안내 그 해설을 잠깐 하고 영상을 연결해서 붙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시청과 산정센터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멈추지 않는 창밖을 보면 외로움 가로등 비에 젖고 슬픔에 젖었네. 그대는 영화 속처럼 웃으며 떠나갔지만 아직도 나는 이별을 못해 안개비에 젖었네. 그대에게 돌아오면 처음이 그칠까. 한 번만 멈춰도 오늘 밤만 멈춰도 그대 모습 보이지 않아서 내 가슴 속 슬픔만 흘러가네. 그대는 영화 속처럼 웃으며 떠나갔지만 아직도 나는 이별을 몰라 안개비에 젖었네. 처음이 끝이면 돌아올까 날 떠나.
떠난 사람 가사로만 돌아와줘. 오늘만 돌아와줘. 그대는 영화 속처럼 웃으며 떠나갔지만 아직도 나는 이별 못해 안개비에 젖어 있는 그대에게 돌아오면 처음이 끝일까 날 하루만 멈춰라.